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2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2020년 시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을 2월 28일까지 공모합니다. 시민 참여 예산제는 시민 여러분이 서울시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규 예산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예산 학교 이수 후 참여 예산위원이 되어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직접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도시환경 개선 분야, 여성, 아동, 청소년 등을 위한 복지 교육 분야,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행정 복지 분야, 창업 및 일자리 분야, 주거 환경 개선 분야, 협치 분야 등 다양합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참여 예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수계 예산 담당관 혹은 서울시 서울협치 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는 서울 지역에서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 모임 및 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 마을 미디어 교육 지원 사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총 8개 단체를 선정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주민 모임이나 단체들의 미디어 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공간 대관 및 장비 대여, 제작 활동을 위한 멘토링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7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북 50플러스 센터에서는 만 50세에서 64세의 50플러스 세대를 대상으로 2월달 수강생들을 모집합니다. 2월달에 진행되는 강좌는 건강 스트레칭으로 내 체형 바로알기, 1:1 맞춤형 체형 교정으로 만성 통증 근본 원인 찾기 등 건강 관련 강좌와 한 달에 한 도시 유럽에서 한 달 살기, 나만의 컨셉으로 마을 이색 여행지 기획하기 등의 여행 관련 강좌 등 총 7개의 강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 50플러스 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자기 개발 및 취미 여가에 관심이 있는 50플러스 세대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2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